안녕하세요. 게임 침묵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고전 게임 탐방은 슈퍼 더블 드래곤입니다. 일본에선 리턴 오브 더블 드래곤이란 이름으로 나온 게임으로 시리즈상 아케이드 버전까지 포함해 네 번째 작품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상당히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죠. 그 안에는 생각보다 어른의 사정이 좀 많았습니다. 이 게임은 회사의 자금 압박으로 인해 미완성된 형태로 출시됐습니다. 상당수 작업이 취소된 상태로 나왔죠. 자금 문제로 압박을 받게 된 개발진 에비누바 무네키는 게임 내 모든 컷신을 빼야했고 일부 캐릭터도 제외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표지에도 당당하게 나와있던 마리안을 뺀 거죠. 그녀는 더블 드래곤 코믹스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빌리와 지미를 돕기 위한 여경찰로 나올 예정이었으나 임원의 압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제법 인기를 끌었는데 바로 변화된 액션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패링 요소를 넣어 상대방이 주먹으로 공격할 때 가드를 타이밍 맞춰 넣으면 바로 반격기를 쓸 수 있었죠. 이게 어찌나 찰지던지 다른 걸 떠나 이거 하는 맛에 즐긴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아주 좋죠. 그리고 나름 무기 사용부터 다양한 장애물을 활용한 전투도 가능해 익숙해지면 나쁘지 않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완성이 문제였죠. 일본 버전과 북미 버전은 버그도 다르고 음악이나 적 위치도 달랐습니다. 혹시나 해보고 싶은 분은 30년 만에 이식된 버전이 스팀이나 플레이스테이션 있으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영상도 재미있게 감상해 주시고 혹시 보고 싶은 게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편히 남겨주세요. Thank you.